우와! 얘 뭐야? 우와! 육자다! 뭐야 얘! 얘 대체 어떻게 피니? 육자 빨리 펴! 앞에 섬 이쁘죠? 이제 도착했습니다. 준비해야지. 야, 아까 사람 있었는데 지금 다시 오니까 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한번 해보려고요. 저 섬의 이름은 썸생입니다. 이쁘죠? 썸생이. 아까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시 지나가는 길을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항에서 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쪽에 비어서 이쪽으로 왔어요. 이쪽 자리는 이번에는 한 번도 안 해봤던 자리인데 물돔의 성지를 한번 또 만들어보자. 새 역사를 써보는 거지. 자, 여러분들, 12 캠낙스키 핫도그 앤토리입니다. 저희는 오늘 주자도에 있는 깨진 방파제에 나와있습니다. 섬생이가 아름답게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6월 20일 육물입니다. 지금 5분 뒤에 만조예요. 여기 초설물이기 때문에 빨리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드는 두 가지를 가지고 갈 겁니다. 레드펄스의 GT3042호 이것도 내항에서 53 돌돔 기록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레드펄스의 BP7-500 돌돔 57 기록을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낚시대입니다. 그리고 닐은 레드펄스의 BR8030으로 해갖고 60호 뽕돌에서 전부 미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은 오늘은 류재용 프로의 명인 바늘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캠낚새끼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낚싯대 일반 온투대로 살릴 때 요런 방식보다는 무조건 이 스크루 방식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게 더 좋아요. 돌돔 잡을 때는. 그러니까 돌돔이 큰 게 걸면 닐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닐링이 안 돼요. 일단은 지금 제가 진출식하고 둘 다 지금 펼쳐보니까 그전에는 못 느꼈는데 진출식이 조금 더 하드하고 아무래도 길이가 5m다 보니까 BP가 훨씬 더 훨씬 더 낭창낭창하니 입질 보기에 더 편하다는 사실. 바지 왜 시원하게 냉장고 바지 입었는데 화려한가 너무. 입질 왔어. 1번 2번 2번 빨간색 빨간색 대 입질. 너무 하나 정확해. 이 도복권은 사람들이 많아서. 봤어? 많이 꼬꾸라진 것 같은데? 꼬꾸라진 거 봤어? 한숭아 꼬꾸라졌다. 그지? 우와, 한숭아 꼬꾸라졌어. 빠졌어. 아, 아까워. 완전 꼬꾸라졌었는데. 왔어? 왔어? 왔다고? 뭔데? 돌덤 왔네요. 돌덤 V 사이즈 나왔네요. 구이형 돌덤. 근데 대가 핫꼬꾸라는 얘 진짜 신세네. 야, 일반 언뜻대로 이 정도면은 대물이지. 되게 큰 놈일 줄 알았는데 사이즈가 생각보다 좀 작아서 아쉬운데 진짜 입질을 핫 가져가네. 한순간에 핫 가져가네. 조만한 것도 초리때 저만큼 막아. 초리때 박는 거 보고 되게 큰 놈이라 생각했거든. 찾는 게 맞나? 빨리 찬 거 아니야? 내려갔는데. 왔어? 달려있어? 달릴 때 여러분 달릴 때. 왜 또 빠졌어? 아, 뭘 때문에 빠졌대. 와우. 방금 전에 좀 큰 거, 뭐 한 5자 정도 되겠는데, 물 밭에서 터졌어.
있어 올려놔. 이게 이런 석회질에 걸리면 안 되고 여기 주둥이에 걸리면 무조건 끌어내거든요. 주둥이에 끌면 안 빠져요. 주둥이에 제가 챔질이 좀 빨랐던 것 같기도 하고 늦었던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갈 때는 안 끌어. 뭔가 타이밍이 좀 맞지 않았어. 아, 갑자기 당황스럽게 확 가고 또 이 돌돔들이 그래요. 당황스럽게 확 오게 돼요. 아, 원래 이 자리 몰밭이에요. 오! 아니, 아직 처음에 너무 웃기는 것 같은데. 여기는 먹자가 많은 것 같으니까 들고 갈게요, 속보로. 속보로 들고 한대요. 지금도 체면 안 됐어. 오늘도 그대로. 맞아요. 지금 체면 이미 너무 그 빨라. 쳤어? 쳤어? 오고 있어. 오고 있대요. 그렇지. 또 박았어? 어휴, 화면이 왜 이래. 왜? 너 걸렸어? 끌어가더라고. 와, 길이 지니까 속도는 가져올게. 아, 여기 몰밭이라 처박았나? 제발 살살 끌려와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빠졌어? 아, 짜증난다. 4시 33분이 간조야. 국회 준비되어 있다고? 어? 지금 쳤지? 그런 것 같아. 쭉 내려왔어! 오, 뭐야! 우와! 겁나 크다! 쭉 내려왔어! 우와! 우와! 노차님! 있어! 우와! 그럼 바닥까지 쭉 내려갔어! 우와! 우와! 다 왔어, 뜰채 펴? 아, 어딨어? 우와, 겁나 커. 여기 있네. 어디? 겁나 커. 왔어. 겁나 커. 뜰채 내려야 돼.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육자다. 우와, 얘 뜰채 어떻게 피는 거야? 빨리 펴. 육자다. 들지 마, 무코. 육자다, 아이씨. 뭐야, 어떻게 하면 좋아? 밑으로. 가만히 밀면 안 돼! 안 돼! 밑으로 둬! 밑으로! 밑으로 놨어! 아니! 더! 밑으로! 가만히 있어! 어떡해! 아니! 가만히 있어! 그냥 스톱! 밀면 안 돼! 알았어, 안 돼! 낚시대 들어! 낚시대 들어! 우와! 이게 뭐야! 대박이다! 지금 이렇게 커. 우와, 대박. 어떡해. 우와! 아! 기록도 세웠다. 개버리네. 어떡하면 좋아. 우와, 겁나 커. 씨발, 어떡하면 좋아. 우와, 그 위에 치는 거 봐. 인어공 거 같아, 그거. 자, 갈게요. 사타구니 시골에 뽑힌 줄 알았어. 가랑이다 껴. 괴물돔이네요. 자, 갈게요. 여기 투자돔입니다. 자, 갈게요. 자. 과연 무게가 어떻게 될지. 자, 무게가 괴만큼 안 나가는데. 안 나가네. 얘가 7.6kg. 7.6kg인데 6.16? 6.1kg. 6.1kg! 70점 딱딱 되네, 70. 진짜요? 70. 진짜 되게 무게 차이가 나니? 수족관 있어요. 사장님. 어머. 예, 빨리 오셔. 예. 야, 이거 꽂아놔. 이렇게 있으면 지금 여기 바닥이 뜨거워. 알았어. 내가 꽂아놓게. 잠깐만. 아, 오늘 돌돔은 아직까지 입질이 조금 약아서 설물어요. 그러니까 쭉 가져가야 여기 주둥이에 걸리거든요. 여기에 걸려야지 안 빠지는데
아, 지금은 다 석회질에 걸려서 오다가 한 5자 정도 되는 씨알은 5자 정도 되는 게 몰 지역에서 다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혹돔은 한 번에 쫙 가져가면서 입술에 걸려서 빠지지 않고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제가 뽑아냈습니다. 투혼이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졌지만 오늘 1도 정도가 올랐어요. 18도에서 16도로 떨어졌다가 17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쯤 더 올라가면은 물때는 점점 좋아지니까 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유튜브 캠나새끼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이빨도 얘는 오늘 잡은 진짜 제가 잡은 거. 이제 잘 가네. 눈이 레이저 나와. 눈이 레이저 색이야. 얘 좀 특이하다. 보통 이빨에 오두환인데? 어? 한쪽 눈은 녹색이고 한쪽 눈은 검은색이야. 그러네 여러분들 봐봐. 눈이 색깔이 틀리네. 틀리죠. 얘 이거 한쪽 눈은 검은색인데 반대쪽으로 올 때는 오두환이야. 지금 먹으려고 그랬어. 그쵸, 색깔이 확실히 틀리죠. 아까 눈색이랑. 근데 얘는 좀 혹돔치고는 조금 특이한데 색감도 그렇고 색감도 그렇고. 지금 얘가 수심 바닥에 있다가 공기를 한번 먹고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게 공기가 빠져야 돼요. 제가 슥 빠지고요. 자, 혹돔아 잘 있어. 잘 있어. 잘 적응하고 있어. 내일 또 올게.